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 카드로 정기국회 파행 상태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오늘이 법정 처리 시한인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와중에 검찰 조사를 앞둔 민정비서관실 특감 발언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한국당은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총공세를 펴고 있죠.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총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사실 어제였죠. 일요일 날 비공개 최고위원을 통해가지고 필리버스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강의 방향은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철회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과 함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요. 예. 그런 내용을 좀 의원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런 방향에 동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지금 다른 야당, 정의당이나 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4 플러스 1 협의체를 가동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저희들 입장은 그래도 되도록이면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뭔가 그 협치를 통해 가지고 결과물을 낳을 것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제 필리버스터 신청을 통해 가지고 대화할 의지가 없구나, 무조건 막으려고만 하는구나라는 것이 좀 분명해지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경우에 따른 배제하고 4 플러스 1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4 플러스 1 가동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저희들이 어제 이제 최고위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일, 뭐 적어도 한 수요일 정도까지 어떤 기간 말미를 자유한국당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내에 한번 자유한국당 태도 변화를 살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4 플러스 1을 가동해가지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민식이법 통과를 못한 이유는 민주당이 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자체는 애초에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요. 그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지금 말을 바꾸는 것이고요. 예. 많은 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그 장면을 직접 보셨을 거예요. 그 나경원 대표가 민식이법의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대상은 아니지만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으면 예. 그때 민식이법 통과를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하나의 볼모로 삼은 거 예. 분명히 맞고요. 예. 지금 이제 와서야 하도 비난 여론이 세지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 예. 통과시키자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예. 네. 그 민식이법 볼모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이 거셌기 때문에 말을 바꿨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말을 바꿔든 어쨌든 간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라고 했거든요. 민주당이 이걸 못 받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뭐 유치원 3법 관련돼서든 보면은 뭐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전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건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려면은 각 법안마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실들을 다 숨기고 갑자기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을 과연 저희가 100%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분명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왕이면 민식이법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빨리 통과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청년기본법이라든지 다른 법안들도 중요한 법안 있고 특히 야당까지도 다 논의해서 합의했던 법안들, 심지어는 야당들이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던 법안들 많이 묶여있거든요. 예. 이왕이면 다 풀고 같이 좀 통과를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들이 시간 말미를 좀 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소상공법이라든가 뭐 민식이법 마찬가지고 또 청년보호법, 데이터법 이런 것들 비쟁점 법안은 원래 통과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것이죠. 다 약속을 했던 거고요. 방금 예. 말씀하셨던 청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1호 당론법안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예. 그런 것들까지 다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 것들 좀 풀어서 민생을 위한 법들이라든지 또는 포항 지진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오늘 오신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방금 이야기한 그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아니, 저희들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믿을 만한 어떤 조치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 풀어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상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는 한번 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예.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이른바 백원우 감찰팀에 근무했던 전직 특감반 직원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고민정 대변인은 억측과 오해 탓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돌아가신 분에게는 그 명복을 빌고요. 예. 충격을 받으셨을 가족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관계를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알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지금 뭐 언론에 의해서 유서의 일부가 좀 공개가 돼서 예. 그 유서 내용을 보고 조금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예. 그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유서는 윤석열 총장이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또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한 세 문장 정도를 썼는데 마지막에 우리 가족을 좀 잘 봐달라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특정 문장만 골라서 언론에 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하던데요. 예, 사실 그 제가 봤을 때도 좀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바로 검찰총장에게 쓰면서 가족을 배려해달라고 예. 썼던 그 문장입니다. 예. 검찰총장이 가족을 배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문장을 굳이 돌아가시면서 쓰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되거든요. 수사에 강압이나 압박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뭐 미루어 짐작하는 것뿐이라서 사실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장을 쓰시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당 차원에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백원우 별동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청와대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진 못합니다. 예. 근데 뭐 지금까지 뭐 청와대가 발표한 입장이라든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 청와대 쪽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여러 방법으로 김기현 전 울산 시장에 대한 첩보들과 대부들이 들어왔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처리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김기현 그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뭐 이런 어떤 여러 루트에서 들어온 첩보에 의해서 가동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경찰은 그런 어떤 청와대에서 첩보 전달 이전에도 이미 수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또 어젠가 언론 보도에 보니까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예.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여러 군데에 첩보가 들어왔었고 그런 어떤 맥락 하에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던데요. 글쎄요. 지금 뭐 단계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이 극찬에 맞지 않는 검찰이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수사 결과를 보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사 결과를 좀 보자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김기현 전 시장 문제라든가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라든가 검찰이 계속해서 이 사건들을 파다 보면 결국엔 총선에 민주당이 불리하게 결과가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잘못한 게 있고 그렇다면은 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고요. 또 뭐라고 예.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수사가 좀 정치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든지 예. 또는 뭐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강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너무 나이브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에 대해서. 그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비판 많이 하시고요. 예. 이번 주말에 공수처 관련된 토크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사유화해서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한다든지 또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국정 철학의 하나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수사가 정치적으로 흘러가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뭐 강압적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였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2부 정치 TMI 코너로 돌아옵니다.